저 핀란드에서 온 배틀입니다. 결혼했고 아이 낳고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르완다에서 온 25살 평화라고 해요. 서로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 예, 처음 왔어요. What was your name? Peace. Peace. Yeah. I think I follow you. These feet, are they right? Yeah, I'm following you. I like your feet. Mm-hmm. Yeah. 처음에 학생으로 왔을 때는 되게 한국에 반해서 여기에 다시 오고 싶어서 고향에 갔다가 졸업하고 여기에 다시 그 석사를 공부하러 다시 왔어요. 연세대 앞에서. 네, 연세대. Fan. 아, 진짜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처음 이제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 이후로 SNS도 팔로우하고 오늘 만나니까 되게 반가워요. 그렇구나. 여기서 우정의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레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칸 여자들이라는 유튜브 하고 있는데 그 김태희 밭을 간다는 말 들으셨죠? 그래서 바칸 여자들 밭을 간다. 우크라이나에서 밭 갈아본 적 있으세요? 네. 네, 그럼요. 넘잔 되게 잘 되고 네. 있어요.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싹 없애버리려고. 와, 세게 나가시네. 네. 뭘 없애시죠? 다른 팀. 저는 핀란드에서 올랐다고요? 지금 26인가요? 한국 나이로? 처음에 대학교 다니러 왔고요.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 핀란드 아직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핀란드는 30살 넘으면 살기 좋은 나라인데 어린 나이는 정말 싫어요. 네, 안녕하세요. 르완다에서 온 아돌프라고 하고요. 한국에 온 지 6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전문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 아재 럭키가 MC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I love Korea. 그럼 한국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거 맡으세요? 한단으로 하자면 초코파이? 초코파이? 저? 정! 한국만의 그 정이잖아요. 아마 선배님도 느끼실 텐데 내가 아마 한국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좀 따뜻하고요. 우리가 좀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지. 네. 정이 있다고. 그렇죠. 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안전하고 사람들이 너 되게 친절하고 착하고 되게 다들 마음 되게 예쁘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 너무 편해요. 편해서 되게 많았어요. 새벽 뭐 2시에 뭔가 먹고 싶구나, 뭐 네. 술 마시고 싶구나 편의점에서 다 뭔가 살 수 있고 대중교통도 되게 편하고 할 것도 되게 많아요. 여기 한국은 되게 흥미로워요. 정말 매일매일 어디 놀러 갈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런 거 참 좋아요. 한국 음식 되게 입에 맞아요. 떡볶이 같은 게 떡볶이 매운 거 같은데 잘뭐 먹기 시작하면은 엄청 맛있어요. 매워도 맛있어요. 곱창, 뭐 본데기. 본데기도. 네. 닭발? 닭발도. 근데 닭발 조금 입에 안 맞았지만 재밌게 먹었어요. 생긴 것 때문에요. 네.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못 먹어요. 예, 삼겹살. 삼겹살 먹으면 어떤 어려운 일 있어도 계속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고기? 삼겹살, 불고기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왜냐면 핀란드 음식은 그렇게 맛있는 있지 않아요. 정말 감자는 감자 맛 그대로요. 감자 맛! 모든 건 소스 들어가고 뭐 조금 뭐 고추장 들어가거나 이런데 핀란드는 그러지 않아요. 전 감자는 감자고 연어는 연어고 정말 그래서 전 심심해요. 한국 사람 된 것 같아 느끼시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세요? 일할 때 한국 사람들이랑도 일해보고 이렇게 의사소통 문제가 없으니까 가끔 르완다인 거 까먹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 거의 다 된 거 느껴요. 외국인을 지나갈 때요. 외국인을 보면 갑자기 외국인이 왜 여기 있지? 생각이 나요. 왜냐면 계속 한국 사람을 보니까 가끔씩 이제 뭐 카우를 보고 이렇게 되면 저도 외국인이지? 온라인 주문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해외에서 주문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한국에서 살면서 배달이 되게 배송 엄청 빠르게 달려오잖아. 막 하루 만에 막 도착하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2주 평균이에요. 근데 너무 긴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되게 적응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꿈에서 대화를 제가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아 그거 합주객 이번 출구 빨리 우리 식당에 와야 되는데 왜 안 와? 이런 거를 다 한국말로 대화하니까 일어나면은 내가 인도 사람인데 왜 한국말로 대화했을까? 깜짝 놀리더라고. 저 감자탕 먹을 때는 내가 감자탕이요? 감자탕 먹을 때는 항상 아 시원하다 약간 이런 이런 거 이만 말하니까 그때 아저씨 와이프는 아저씨 같다. 맞아. 아 뭐 세병 되게 센데? 세병 오리지널 세병. 오. 프레시 아니고 오리지널. 네. 음식 먹을 때 먹고 나서 약간 아 술 마실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나서 진짜 한국 사람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속이 시원하는 거 한국 사람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뭔가 밥 먹을 때도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밥 먹을 때 아무 소리 안 나고 예를 들어서 누들 이런 거 먹을 때 소리 안 나고 근데 지금 라면 먹을 때 한국 사람처럼 맛있게 먹어요. 속이 시원하다. 네. 뜨거운 거 먹을 때 시원하는 소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라면 매운 거 먹으면 한국 사람 다 먹는데 아 시원하다 그런 느낌 받는 거는 한국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그 뭐예요? 왜 왜? 월주가. 월주가 최고요. 네. 진짜 그 겨울에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니까. 우크라이나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갈 때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가게 그 카페에서 계속 가르 방법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면 약간 뜨거운 아메리카노다가 그 얼음만 넣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맛이 없어요. 회식이 할 때 2차 3차까지 갑니다. 아 그렇게 가는 걸 이제 좋아하세요? 네. 원래 5차까지 가는데 지금 조금 둘 얘기했어요. 예. 그는 그거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 비밀이야. 아, 얘기면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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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활약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네 화이팅!